휴대폰에서 울트라북, 울트라북을 출시한 거는 맥북 에어. 네, 맥북 에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울트라북이라는 이름으로 노트북 규격을 제한을 하고 그 규격에 맞춰서 제조사들이 노트북들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2011년 12월까지 등장한 울트라북은 총 7종류인데 정말로 맥북 에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휴대성 노트북이 너무 무겁죠? 자, 이게 대표적인 애입니다. 자, 3년 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한다고 자랑했던 삼성전자의 노트북입니다. 자,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시죠? 과연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맥북 에어의 등장으로 이 노트북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죠. 맥북 에어는 무게가 1.05kg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저울이 100% 정확한 저울은 아니고 비교평가 자료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최근엔 또 아이패드의 등장이죠. 이 아이패드의 무게는 참고로 650g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트라북 어느 정도 무게일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수스에서 만든 울트라북은 11인치 노트북입니다. 아수스는 무게가 1.15kg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크기에, 예,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모습만 보면, 예, 물방울 디자인이라고 하는 앞으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이 디자인까지 거의 닮았죠. 또 소송 나오겠는데요. 예, 아. 자, 그럼 다른 울트라북을 볼까요? 자, 에이서에서 만든 울트라북은 13인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13인치 스크린인데 무게는 1.34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거의 180도에 가까운 정도로 화면이 젖혀지고요. 굉장히 큰 터치패드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레노버의 울트라북을 보겠습니다. 레노버의 울트라북은 전체적으로 얇게 빠진 걸 볼 수 있죠. 스크린은 역시 열어보면 역시 13인치 모델이고 굉장히 큰, 예, 맥북 에어와도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큰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키보드의 우측 시프트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2바이트 문자를 쓰는 동양권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쌍자음을 입력할 때 우측 시프트 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오타를 자주 발생시킬 요인으로 꼽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판매되는 노트북들은 이렇게 시프트 키를 키워 넣는 것이 기본적인 A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1.35. 아, 방금 전에 쟀던, 예, 에이서보다 약간 무거운 정도, 거의 비슷한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레노버. 그 다음에 도시바의 울트라북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바의 울트라북. 역시 굉장히 얇은, 예,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예, 노트북을 열어보면 13인치 스크린을 채용하고 있고, 예, 터치패드가 조금 좁긴 하지만 아래에 지문인식 센서가 달려있어서 보안 부분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터치 스크린을 잠글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타이핑을 하다 보면 가끔, 예, 이 손바닥 부분이 터치 스크린을 닿아서, 예, 오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잠시 잠궈두는 요긴한 기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프트키는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예,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잘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무게는 1.1kg. 스크린이 13인치 스크린이에도 불구하고 11인치인 맥북 에어보다 더 가벼운, 예, 이 저울로 약 500g 정도 가볍죠? 더 가벼운. 자,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도시바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바 노트북은 맥북 에어보다는 더 가볍고 휴대성이 좋다고 보입니다.